재료가 좀 많은데요? 반치인데요, 저 정도면? 시작도 안 해서 행복해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뭐, 이게 어디서 나온 겨? 냉장. 뭐야 이게? 굿모닝. 오늘은 엄마가 볼당 아이템을 정했어. 왜? 뭐를? 엄마 마음대로니까. 잔반 처리야? 냉장고 속에 여러 재료들을 다 꺼내서 너희 둘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하고 지금 웃기지. 어머! 눈 뜨자마자. 한양TV를 그동안 찍다 보니까 재료가 본의 아니게 많이 준비가 돼서 그게 자꾸 냉장고에 쌓이니까 내가 뭘 해서 좀 얘네들은 먹이나 하다가 편의점 편을 보시고 큰동이가 요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대결을 붙여봐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요리하기엔 귀찮으시고 재료는 또 처리하기가 또 귀찮고 그러니까 뭔가 던지신 것 같아요. 와, 정확하게 읽었네요. 오, 진짜 정말 너무 예리하다. 엄마 소리를 다 읽어.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좋잖아. 그냥 이걸로 엄마가 그냥 만들면 이거 다 넣고 끓여. 저 제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하라고. 대결이면 승패가 있을 거고 그렇지. 이기면 뭐 해줄 건데? 그럼 너희들은 뭘 하고 싶은데 이기면? 이렇게 하자. 이긴 사람 마음대로 다음 한량TV의 콘텐츠 정하기. 다음 콘텐츠를 마음대로 정하기. 지금 대결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럼 형이 나한테 될 리가 없잖아. 내가 전직 요리사 출신인데. 왜 꼭 그렇게만 네? 생각해? 네, 15년 자취해. 15년 동안 요리를 해면 이 피레니아. 이 피레니아. 피레니아. 응. 그러면 시간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나는 시간 제한 괜찮아. 오~ 그냥 끓일 것 같은데? 다 넣고? 응. 맛있게 나올 수 있을까? 나 5분이면 돼. 지금 그러면 시간을 재겠습니다. 아니, 재료는 준비하고 시간은 재요. 아, 그러세요? 아보카도? 레몬. 어? 와, 이거 뭐야? 바다라 너. 이거 계란이지 뭐야? 네? 계란이 이렇게 조그만. 메추리알 컸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영자 누나가 우리 달걀 좋아한다고 이거 배갈 보냈잖아. 이거 내가 배갈이면... 보냈기 때문에 초안. 제가 선물 보내드리는데 그건가요? 아껴 먹는 중. 초안 처음 나날. 야, 배갈을. 재료 정해서 여러분이 시작을 외치면 그때 시간 재겠어요. 예. 네. 와. 그럼 전 빠지겠어. 아, 이게 다야? 음식 네. 재료가? 나 고기. 고기? 야채. 하지 마. 가만 있어봐, 동작 그만. 밑장뺑이야? 내가 빙자리 아파져 보이냐? 야, 진짜 싸워. 형은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누구 빠질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아니야, 요거? 저기요. 이 정도면. 야. 오. 아유, 귀여워. 아유, 이거 다 아프면 어떡해. 우리가 또, 야, 부엌 무너져. 다시 싸우지 말자. 아, 이러지 마. 말고 지성인들답게. 이미 지분 같았어. 게임을 하자. 요즘 핫한 게임이 있어. 우리 가족한테 딱 어울리는 게임. 야, 고거 움직였다고 숨이 그렇게 차냐? 힘이 얼마나 센데? 무슨 게임 있어? 아, 돼지력 테스트라고. 돼지력 테스트. 돼지가 되겠다고? 확대한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 맞추는 거야. 아, 저거 잘 맞추면 돼지 인증되는 거예요? 황금 돼지. 시작! 자! 정답, 뻥튀기? 이게 뭐지? 아, 진짜 너무 맞추고 싶다. 정답? 응. 오레오? 큰일났어. 아니야? 이게 뭐지? 엄마가 먹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엄마가 먹는 거? 정답! 응. 호빵! 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맞추시는 거예요? 빨리 다음 진행하시오. 정답! 뭐야? 오기! 아닌 것 같아. 다음 말해봐. 정답? 정답! 인절미.
커피? 아닌데? 계란찜. 파이? 파이 같은데? 뽑기. 에그타르트? 설탕인 것 같은데요? 설탕에... 설탕인 것 같은데. 에그타르트? 두피. 두피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두피. 뭐야? 정답. 어. 설마 아니겠지? 붕어빵. 이거 눈인 것 같아. 에이. 설마. 아니에요. 아니. 오, 진짜? 와. 야, 이걸 놓치다니. 이건 예상. 안 돼. 나랑 마주쳤거든 조금 아까. 야 이거 어렵다. 괴생물체인데. 정답? 간장게장? 설마. 맞지 이거 알이지. 아, 여기 알이 있고. 알이 살이네. 간장게장 알 쪽에. 진짜 알 쪽이에요? 야 무섭다 무서워. 야 진짜 무섭다 맨눈이다 진짜. 큰아들 신이 내린 돼지야. 그냥 밥을 그냥 밥. 어. 저 가운데 초록색은 뭐지? 이거 좀 어렵다. 뭘까요? 얘가 뭘까? 팔까? 저 왼쪽 이건 양파 같은데. 비계야 비계. 돼지 비계 같이 뭔가.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뭐야? 아스파라거스 같은데. 갈비찜. 자, 이영자 씨. 이영자 씨. 지금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죠? 예. 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아,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되는 거죠? 아. 뭐야. 정답. 곱창. 아, 비계. 내가 재료를 싹 다 가져가고 남은 걸 승현이가 쓰는 거야? 그래, 돼지 부스여서 좋겠다. 어떡해, 잘 아는 걸. 잘 알겠는 걸 어떡해. 역시 돼지 부스야. 진짜, 네. 진정한 돼지 부스입니다. 보스, 대보예요. 네, 돼지 부스. 보스 중에 보스. 큰덩이, 오늘의 강화 한마디. 뭐, 제 정도는 이기겠죠. 아, 네. 자, 그러면 막덩이. 게임 되겠어요? 제가 요리사 출신인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고요. 아유,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어? 대결 구도로 한번 서보세요. 마주. 그렇지. 아니, 마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우, 진짜 무슨 격투기 선수 같아요. 웃지 마. 네. 나는 이게 어디를 언뜻 나가면 누가 봐도 킥복싱이나 뭐 이런 대회인 줄 알지 요리 대회인 줄 모를 거예요. 김일 대 이광표 아닙니까? 진짜 헤비급이다. 누가 봐도요. 네, 누가 봐도 이광표 대 김일이에요. 재료 고르시죠. 아~ 나는 일단 너메 살. 아. 떡을. 아,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 이미 까져 있는 메추리 아니야? 하나하나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봐. 그리고 이거는 빠질 수 없죠. 네, 상해에서 공격은 분한 모자 관계. 분모자. 이게 뭐예요? 분모자. 아, 요즘 트렌드하죠. 분이라는 게 제 중국어로 앞에 붙으면 보통 이제 면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가래떡이랑 비슷해요. 타피오카 전분이 들어가서 그냥 가래떡보다도 훨씬 더 식감이 쫀득쫀득. 그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식감. 그 정도야? 굉장히 쫄깃쫄깃한 맛이 나는데 이게 이제 아직 정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고 직구로 외국에서 아니 모르는 게 없어. 이제는 하다하다 뭐 중국인 분모자까지 우리가 책을 왜 안 사요. 오산진 씨 때문에 그렇지. 근데 워낙에 요리에 관심이 많은 집안인 게 보통 상해 갔다 오면서 뭐 빼갈 사오거나 지금 뭐 동방경주 올라가서 빼갈 수정평가 두고 사오지 누가 뭐 분모자 당근 이런 거 안 사오잖아. 이제 마트를 가서 그 식재료를 이렇게 털어온 거 아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니 뭐가 남아 여기 모자말이 뭐 이건 조금씩 쓰면 되고요. 지금 재료를 봐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파하고 지금 가다랑이 포하고 명란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5분 드리겠습니다. 45분. 45분. 예,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아우, 야! 시작됐어. 시작했어. 나는 일식으로 가겠어. 나는 나의 주특기를 타려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걸 만들겠어. 좋다. 계란 스시와 오. 계란을 해서 어? 계란 야, 너 스시와 반칙 아니야? 오, 그럼 시간 내에 만들면 어떤 요리든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너, 네가 장사를 했던 거잖아. 계란 스시와 대구주 받고 얘기해줘. 아, 진짜 정신없어요. 계란 스시와 명란 우동을 만들 거야. 명란 우동 맛있겠다. 맛있겠다. 제가 초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달걀 초밥이에요. 형님은? 나는, 불고기? 아니, 한, 저기, 궁중떡볶이에 분모자를 넣어서 이름이 한중궁중떡볶이? 말도 어렵다. 한중궁중떡볶이. 이름만 들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칼로 하세요, 칼로. 아, 제가 그냥 할게요. 그냥 계세요. 성격 나오게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자, 그냥 버리자. 여섯, 둘, 하나. 단촛물을 녹일 거예요. 레몬을 두 개를 넣고 소금은 솔솔. 우습게 보이지만. 너무 많이 넣었어. 너 그 뚜껑을 왜 여니? 거기 솔솔 쓰는 뚜껑은 여기 있는데. 아니, 앉아 계세요. 가만 있어, 알았어요. 그냥, 그냥. 안 해! 이거 엄마가 낸 아이디어인데. 또 가만히 계시면 되지. 꼭 한마디 거두신다. 지금 학생들 또 아닌데. 계란을. 영자 누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또 드릴게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얘기해.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런 초라한 막덩이도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두 번 정도는 제거를 해주셔야 일식 계란말이가 맛있게 나오죠. 돼요. 오, 칼질 되는 걸? 큰 덩이? 칼질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 않아? 뒤죽박죽이야. 괜찮아, 맛있으면 돼. 그래, 맞아. 뭘 하든 맛만 있으면 돼. 그건 뭐예요? 어? 못 보던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야. 아케. 아이, 먼저 들어가나요? 어, 물 넣었어요? 뭐 마늘 아니에요? 아니 뭐 흰 게 들어갔는데. 육수 완성. 오. 신기하네. 계란에 이런 게 나오나? 계란에 정말 영자나 보내주신 계란에. 버섯이 들어가는데. 버섯 먹고 큰 계란이. 버섯 먹고 자란 닭이구나. 버섯. 버섯다리. 버섯다리. 버섯 계란. 신기하네. 아, 시간이 흐를수록 예민해지고 있어요. 아, 나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게 샐러드 용인 줄 알고 그랬는데 다 쌈이네. 그다음에 우유 한 스푼. 아, 신경전 대단하네요. 우유 한 스푼 우유가. 식은데. 밥에. 눈치챘어. 긴장을 놓친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정말 아, 너무 잔망스럽다. 어? 라면 아니, 너무 잔망스러워. 라면 우동 떨어졌어. 초딩 같다, 초딩. 무슨 일인지 나 모르겠고. 왜 그래?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화 냈어. 난 절대. 이건 포도씨유? 괘씨유?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실험을 해봐야 돼. 저렇게 돼요? 어머 이런 거 좋아. 어머 나 뭐. 아 근데 이게 최초 시도이기에는 너무 그럴듯한데. 어머 차돌박이처럼 됐어요. 나 뭔가 눈꽃이 폈어요. 이게 요리.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요리. 아 싸싸 싸. 아 싸싸 싸. 너무 웃겨. 사람 표정이 나오다니. 이것도 기술 안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어 잘하신다. 어, 진짜 잘하신다. 아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막판에 각을 또 잡아줘야 돼. 아이 자 좋았어. 계란말이 됐어요. 약간 아 완전히 잘라야. 진짜 일식집에서 파는 것처럼 나왔네. 좀 두껍게 하지. 더 두꺼울수록 맛있는데. 그니까. 자, 열심히 만든 초대리를 밥에 잘 비벼서. 다 못 가요, 고기. 고기 작아요. 와, 맛있겠다. 아, 갑자기 배고파진다. 꼬르륵, 꼬르륵. 샐러드를 하는 거예요. 제일 단순한 베이스. 올리브유하고 소금, 후추. 어, 근데 시간이 되게 또 빨리 가네. 그래서 한 입에 먹기 좋게. 네. 샐러드를 잘라줘요? 조사해요. 더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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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냥 좀 내 요리에 손대지 마. 아~ 손대지 마. 손댔는데. 오씨 괜찮은데? 그만 때려주세요. 조용히. 그냥 좀 가. 응, 내가 좀 갈게. 그냥 좀 가. 응, 내가 좀 갈게. 어? 지금 좀 올라갔으니까 말 걸지 말고. 제가 약간 그 다급한 상황에 나오는 말투가 있어요. 그게 나왔나 보죠? 오, 오 제법 그럴싸한. 아, 아 부서졌나 보다. 오 제법 그럴싸한. 아, 먹어서 없애. 초밥왕이다, 초밥왕. 요리사의 손놀림인 거죠? 아, 이제 손으로 하시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김에다. 아, 오, 김까지. 야, 제대로 나옵니다. 계란말이가 실패군요. 왜 실패야? 예, 푸실푸실 다 떨어지니까 실패죠. 아, 맛있게 먹기만 해봐라. 네, 맛있게 먹기. 심사위원님 언니 갑자기 무슨 말 꼬리시냐?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만두고 싶냐? 와. 오. 우와. 이거 진짜 파는 거다. 만화 같다, 만화. 떡볶이 모자. 떡하고 분모자하고 같이 섞었더라고요. 먹어보고 싶다, 분모자. 형 다 됐어. 형 다 됐다고? 자, 우동 지금 들어가야 돼, 우동. 아, 이제부터는 정말 식당 모드구나. 물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데치기만 합니다. 아, 데치기? 시간이 없어서. 아, 저 칼질 마요, 저거 칼질. 아, 야. 시간이 남네.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요. 레스토랑 같아요. 아, 진짜. 우와. 2만 원 정도 되는 샐러드 같아요. 2만 원인가? 네, 가격 한 2만 원 정도. 아,
이거 맛있다. 진짜 이건 돈 내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야. 아, 그렇지. 아, 버터 올리고. 그 집에서. 빨리 벨로 누르세요. 이제 다 됐으면. 벨 없어. 벨. 벨이 없네. 벨 어디 갔지? 입으로 벨을 누르세요. 띵. 띵. 아, 예스. 오, 멋있다. 1분 24초. 아, 이렇게 시간 안에.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너무 예쁘게 나왔다. 야, 예쁘다. 너무 예뻐. 오, 예뻐. 또 푸짐하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까 뭔가 따로 밥 안 먹어도 그러니까. 네, 맛있게 잘 식사로 먹을 수 있을 충분하죠. 네. 네. 느끼할까 봐 샐러드까지. 45분 만에 저게 나온 작품이 와 대단한 깜짝 놀랐어요. 거니까. 나는 시간을 못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죠. 네. 과연 양섬 선생님께서는 어느 아드님의 요리를 점수를 주셨을지. 아. 태용 씨는 어때요? 딱 어느 분 거? 저는 그 분모자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기랑 그 공중떡볶이를 먹으면서 여기에 생긴 진한 맛을 상큼한 샐러드로 한 번 싹 그것도 괜찮다. 헹궈주는. 근데 라이스 페이퍼를 튀기는 걸 우리 전부 다 놀랬잖아요.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랬는지도 몰랐어. 몰랐으니까. 즉석에 생각해. 예, 거기에 또 한 표. 저 같은 경우에는 명란젓 우동. 거기에 이제 버터 들어가고 저 속으로 아 달걀 노른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또 젓가락 또 쓰는 것보다 이런 손을 좋아 손을 좋아 끊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막덩이한테 학교 주실 것이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면 계란 스시와 네 제가 제일 좋아요 명란 쯔유 비빔우동. 네. 영자 누님이 선물해 주신 초란으로 맛있게 만들었어요. 육수도 열심히 우려서 가져오고 싶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설명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조용히 하라고 그랬죠? 아니요 설명 조용히 하세요. 냉정해졌어. 그 밥은 진짜 맛있을 거예요. 어 들어갔어요. 다리가 껍데기 씹히지. 어때요? 되게 긴장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밥하고 간이 적절하게 잘 맞는데. 맞는데? 맞는데? 그럼에도 좀 간간하네요. 아, 좀 짭조름하다. 얘네 이제 비벼서. 이거 터뜨려요? 네, 아우, 아깝다. 다 비벼요. 네. 얘네들하고. 네. 아, 이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우, 그럴듯해. 탱글탱글. 역시 짜요? 아니, 이건 좀 만족할 때 나온 표정이야. 괜찮다. 명란, 버터, 달걀의 맛이 아주 불묘하게 어우러지는군요. 네. 고소한 맛도 나면서 짭짤한 짭조름? 짭조름한 맛도 나면서 감칠맛을 좀. 네. 네. 감칠맛이 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흔덩이의 흔덩이 요리. 아, 이게 뭐 모양이 아주. 뭐, 원 바이트 샐러드. 원 바이트 샐러드. 이거 비주얼은 멋있다. 네. 아, 저거 한 입 딱 먹으면 막. 그러니까. 입안에 저거 맥주 안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와인 안주로 드세요. 와인 안주, 와인 안주. 아이디어 좋았어요. 네. 이쪽에 눈까지 하나? 미숙하다는 얘기야? 안에는 또 뭐예요? 그 안에는 지금 그 요거 네. 라이스 페퍼인데 라이스 페퍼를 뽀개서 네. 샐러드하고 같이 비볐어요. 걔는 이제 쫀득이 샐러드가 되죠. 식감이 괜찮죠? 전혀 색상 쫄깃한 그 식감이 샐러드 속에 들어가니까 야채하고 그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좋네요. 어, 괜찮아? 겉돌지 않을까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아이디어야. 뭐 집에서도 튀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중 궁중 떡볶이. 아, 요거 기대됩니다. 이거, 아.
아, 이거 맛있겠다. 나 저거 맛 한번 보고 싶어. 분모자. 네. 우리 떡볶이하고 또 다른 쫄깃함이 있네. 이게 쫀쫀함이 있죠. 쫀쫀함이. 쫀쫀하게. 탱글탱글하고. 감각이. 탱쫀해. 떡하고 좀 시끄러워요. 나 좀 잘할 걸 그랬어. 잘 돼줄 걸. 모든 양념이 잘 됐어요. 어? 떡볶이 좀 달아요. 단데 간도 맞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거 분모자. 분모자. 아주 재밌어요. 잘 씹히지도 않아. 입속에서 탱글탱글 돌아다녀. 자, 다 먹어봤어요. 일단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승자는 봐요. 누굽니까? 막둥이. 그렇지. 내가 이 오이사 출신인데. 아, 약간 의외인데요. 에이, 형님! 어? 에? 뭐야? 에이, 형님! 어? 아, 뭐예요? 큰덩이! 큰덩이야. 큰덩이! 참 잘했어요. 의사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네. 자취 15년 차의 칸입니다. 그러네요. 달걀 초밥에 비빔 우동이면 사실은 웬만한 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걀 초밥의 그 감의 미스가 아, 저거였어요. 선생님 말대로 솔솔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간만 너무 간간하지 않았으면 막둥이가 이기는 거죠. 아. 네, 저처럼 내가 그... 선물한 건데 막 달았네. 백구. 백구라고 그랬는데. 백구. 샐러드가 재밌었어. 아, 샐러드. 아, 네. 근데 그 라이스 페퍼를 튀겨가지고 과자같이 씹히는 그 바삭하고 쫄깃하고 고소하고 아삭아삭하는 그런 맛에다가 아, 쫄바구나 쫄바. 쫄깃하고 바삭하다 쫄바. 오감이 안 죽는 거 이거 고소하고 그렇죠. 쫄바. 그렇죠. 쫄바.